나와가지고 딱 2년 됐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쭉 지금 설명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한테. 그래놓고 오늘 모세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가나안 땅 우리 교회는 지금 아시아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대에 이룰 수 있는 제자들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라. 이렇게. 그럼 다음 주간에 이제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다음 주 제목은 뭐냐 하면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마라. 이 다음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든지 여러분 가정이든지 여러분 회사든지 여러분 단체 가면은 꼭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뭐냐면은 꼭 있어야 할 사람. 이런 사람이죠. 없으면 안될 사람이죠. 그래서 꼭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누구냐면은 이선화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선화가 많아.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오면 좋겠는데. 아,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는데. 아프도 안 하고 막. 그래서 그죠? 늘 댕기는데 건강하고. 여러분이 그렇든지 안 그렇든지 여러분이 모든 단체는 딱세 종이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다꼭 있어야 할 사람이다. 그럼 좋겠죠. 그러나 이따 보면은 이 사람 만한 사람이나 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처음부터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꼭 있어야 할 사람도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여기 지금 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꽃꽂이를 해가지고 가져와서 얻는 거고, 이거는 우리 장로님이 지금 김휘 장로님이 건사님 같이 가셔가지고 이 뿔을 차와서 두 개를 놔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예배 때 지금 딱 놨다가 평일 오면 이게 꽃이 안 보입니다. 요거 저 꽃이 화분이. 근데 그걸 이제 예배 끝나면 이걸 가지고 저 행진실 갖다 놔요. 왜요? 따뜻하니까. 근데 만약에 주일날 이게 놔놨다가 계속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날 계속 오면은 다 추워서 죽어버립니다. 우리 교인도 꽃과 같아요.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들, 여러분이 어떡합니까? 이 꽃처럼 보호를 해줘야 돼요. 따뜻하게. 왜요? 세상 추위를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니 혼자 살아나 봐라. 결국 이기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 단체나 어떤 교회나 어떤 가정이나 현장 가가지고 다 쓰임하고 싶죠. 그러나 본인도 모르게 영 가치 없이 바뀐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맨 처음에 그렇게 누가 보호를 안 해준 거예요. 누군가 보호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 여러분이 보시고 잘하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은 뭐 혼자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호를 해줘야 돼요. 보호를.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딱 그렇게 안 해주면 어느 날이 사람이요 아무 쉴데 없이 바뀐다니까. 쉴데 없이 저 사람은 안 오면 좋겠는데, 저 사람 없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아이들이 저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니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겠습니까? 저 사람 우리 엄마 안 오면 좋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육자 그런 상태가 바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딱 보시고 분명히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꼭 있어야 할 사람이다,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다,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한다면은 그럼 진짜 우리가 아세 제자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꼭 필요한 아시아 제자는 첫 번째 보세요. 오늘 각 지파에서 두령, 각 지파에 있는 지휘관 한 명을 뽑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 청탁합니다. 다음 주 보세요. 뭐 해야 되는가? 그럼 어떤 사람이 됩니까? 라고 할 때 문제없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없다. 그럼 왜 문제없나 이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갈보리산에서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없는 겁니다. 제가 문제 삼는 거 봤습니까?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 보고 따지는 거 봤습니까?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괜찮은데. 두 번째.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메시지 쭉 들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문제 끝났다. 문제 없다는데 왜 내한테는 계속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많이 가져오시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문제 끝났다는데 없다는데 왜 내한테는 계속 문제가 옵니까? 라고 질문할 겁니다. 그때 두 번째 답이 있습니다. 아시아 제자는 문제 없다. 두 번째 아시아 제자는 뭡니까? 문제 있는데 상관없다. 이게 아시아 제자입니다. 아니 목사님 끝났다는데 왜 나는 끝이 안 나요? 내한테는 왜 문제가 많습니까? 라고 딱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아세 제자입니다.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와 정도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진짜 문제를 끝내시고 갈보리 산 십자가에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보세요. 감람산. 여러분 갈보리산이 어디 있냐? 감람산. 그런 걸 몰라도 돼요. 주제만 알면 돼요. 십자가. 그렇잖아요. 감람산. 부활. 됐지 않습니까? 아니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한 분이 내하고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문제 없는가? 억수로 많습니다.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한 번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올 게 아니냐. 와 이렇게 온 건데 뭐. 와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깨닫고 보이죠? 아시아 제자. 어떤 사람이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마가다락방 시대, 안디옥 시대, 마게도나 시대, 아시아 시대, 로마 시대를 엽니까? 이런 사람 통해서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왔는데 10명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10명이 두 명이 뭐라는지 압니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 명은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다음 다음주 놀 겁니다. 뭐 때문에 머뭇거리십니까?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정말 그렇습니까? 보세요. 이유 없습니다. 왜요? 원내서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 싹 다 무너져도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단 한 번도 교회는 안 무너져.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돼요. 저의 국가관 내가 해외 나가도 어디 있다? 만약에 전쟁터인다 나는 헤엄쳐 올 겁니다. 와서 교회를 지킬 겁니다.
나는 코로나 때 그렇게만 해도 교회를 지켰습니다. 교회를 지키니까 예배당을 지킨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놓치면서 절대로.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지속하는 거예요. 벌금 내가면서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화국장으로 얘기했어요. 이 모습 앉아있을 때 과장님 할 일을 해라. 과장님 할 일은 벌금 매기는 거다. 그럼 난 벌금 내고 예배 드릴게. 계속 해봐라.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원내서. 그렇죠. 뭔 말입니까? 마가다락방. 성령께서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꼭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딱 문제하고 맙니다. 꼭 있어야 할 사람이냐. 있어야 만한 사람이냐. 있으면 안 될 사람이냐. 전부 다 제자들한테 딱 뽑았는데 봐보세요. 뽑았는데 가가지고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간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걸 봤어요. 문제를 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붙잡으세요.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안 적어도 돼요. 딱 들어잖아요. 문제없다. 목사님 그런데 문제나 있는데요? 상관없다. 그렇잖아요. 왜요? 이유 없어요. 이런 사람이 가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다민족교회가 좋아요. 나는 여러분이 좋아요. 왠지 아세요? 할 말씀을 주세요. 참 감사하죠. 내가 미국 가기 전에 이 메시지 딱 정리해놨거든요. 너무 축복입니까? 자, 여러분 정말 속 좀 진짜 그러면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진짜 문제는 여러분에게 지금 오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왜 왔냐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사실이니까. 영적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생기를 극회 불어넣고 여러분은 에덴 축복 다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보세요. 뭐 영적 문제가 뭡니까? 원죄입니다. 나 중심 이겁니다. 여러분이 틀었단 말이 아니에요. 원죄를 딱 돌아보세요. 이게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게 죄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소리보다 불신앙이 늘 다른 걸 많이 듣죠. 다른 소리를 막 뭐 기도하는 소리, 응답하는 소리는 안 들려요. 교회 와가지고 누구 다른 사람 말하면 막 그게 뭔가 뭐 새로운 것처럼 막 솔깃하잖아요. 왜냐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하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잘 봐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지어 감옥 갔다. 그 사람 문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문제라니까. 내 문제를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이 사람 죽여가지고 감옥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감옥 갑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알코올 중독이다, 마약 중독이다, 도박 중독이다. 그럼 이 사람이 막 얼음 당한다. 그게 봐보세요. 에이, 그거 저거 봐라. 그게요. 그 사람은 내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뭐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이만큼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창세기 6장 4절이죠. 네피림. 어마어마한 접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스티브 잡스 봐보세요. 이 사람. 멀쩡하게 보이죠? 아닙니다. 완전히 마약 중독.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깊이 들어가가지고 막 접신해가지고 혼자서 방에 앉아갖고 깊이 들어가니까 이게 보여, 창세기 3장이. 이래가지고 애플에서 사과를 답해 묻는 그거. 지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찌 해결합니까, 그거를. 그 잡히는데. 이거 보세요. 영적 문제라니까. 이렇게 딱 보여야 돼요. 세 번째 보세요. 이래가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이죠. 완전히 바벨탑. 무너진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한참 떨어집니다. 많이 쌓을수록 많이 무너집니다. 나중에. 그렇죠, 그죠? 이 보세요. 그러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막 달려가는데 사실상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가난하다. 지금 뭐 가정 문제 왔다. 안 그러면 지금 병 걸렸다. 사실 그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문제 왔단 말이에요. 형제 문제.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보세요. 그걸 끝났다는 거예요. 그걸 문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다 이루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둠도 안 그래서 나는 교회와 사람들이 막 어둠도 안 분 보고요. 난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말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이분이 복음 받게 되었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얼음 당합니까? 이걸 통해서 여기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럼 기회죠. 그래서 난 여러분 보고 말하면 행복하라고. 여러분 보고만 행복하면 좋겠어요. 막 시달리지 말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이다 보니까 내 상태가 영적으로 완전히 바보세요. 영적 상태가 온 겁니다. 이거를 해결 못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걸 종교로 해결합니까? 지식으로 해결합니까? 선행으로 해결합니까?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제주로 마귀를 이깁니까? 안 그래요? 노력으로 마귀를 이깁니까? 선행으로 마귀를 이깁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마귀를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배무리를 상하십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여기 잡힌 겁니다. 운명. 운명이 뭡니까? 완전히 영혼이 봐보세요. 영혼. 운명이 영혼 아닙니까? 가야 돼요. 그 길 따라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영적으로. 두 번째 보세요. 상태. 갈대야. 이거 뭡니까? 정신. 우리 보통 그래도 제정신이라 그러죠. 저는 그 좀 기독교를 좀 갱신하면 좋겠어요. 불신자들은 싸우다가도 술 한잔 먹고 친구 해봅니다. 야, 목사들은 안 그러더만요. 목사들은 기도하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래, 진짜. 새벽에 돼가면서 철화하면서 싸워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아이고. 절대 안 풉니다. 꽁해. 꽁마귀가 들어 꽁마귀 아주 꽁 해가지고 안 풀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사십니까? 이야 진짜 참 어찌 안 좋겠습니까? 진짜 그 내가 3부 때 하라쿠니까 3부 때는 사토가 와가지고 내가 일본 분이면 우리가 한국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승은 원해도 일본에게는 지면 안 된다. 그게 우리 사상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우승 원해도 괜찮아. 일본한테만 이기면 돼. 혹시 그 생각에 틀린, 제 생각에 틀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일본 사람입니다. 맞죠? 그죠? 그럼 이제 왜 그러냐는 겁니다. 왜 한국 사람이 일본에게 유독 그런가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럼 한국 괴롭힌 나라가 일본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 소련도 우리나라 괴롭혔고요. 중국도 괴롭혔어요. 근데 조사했잖아요. 한국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가. 그럼 이제 왜 한국 사람이 유독 일본을 그렇게 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일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한국을 침략한 게 아니다. 한국이 못 사는데 우리가 잘 살게 도와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어떻게 잘 살게 도와줬냐? 막 여자들을 갖다 죽이고 막 잘 살게 도와줬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위안부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잘 살게 도와준 거 아니냐. 도와주다 보니까 그리 된 거다라고 말합니다. 빠가야로. 두 번째 왜 그러냐면은 한국을 그리 괴롭히는데 한국보다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미운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럼 여러분 속에 괜히 일본이 밉죠, 그죠?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더 잘 살거든, 우리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안장님을 막 괴롭혔어요. 안장님을. 괴롭히는데 안장님이 이제 막 마음에 이제 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안장님보다 늘 이제 못 사는 겁니다. 막 내가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막 길에서 잠을 자고 그럼 안장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 저번 나를 괴롭힌 집이 망했구나. 그러겠죠. 근데 내가 잘 살 뿐 더 큰 집에 살고 그럼 자꾸 미워서 안 미워하겠어요? 정장님 안장님 아바타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죠, 그죠? 미워지겠죠, 그죠? 내가 더 잘 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일본을 미운 게 아니고, 그럼 더 잘 살거든, 일본 사람이.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빨리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미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 일본 사람 미워해야 됩니까? 질 수 있는 거죠, 일본한테. 이겨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 잘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살 못해요.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생각 속에 정신 속에 뭐라 합니까? 저 미운 사람이라. 그러면서 뺏깁니다. 그러면서 일본 가져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상태가. 우리 민족 근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상태가. 뭔지 압니까? 늘 그 상태 가지고 미워와 계속 미워만. 언제까지 미워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어렵게 한 사람 언제까지 미워할 겁니까? 여러분을 어렵게 한 남편 언제까지 미워할 겁니까? 그게 정신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님 언제까지 미워할 겁니까? 그래. 부모님도 여기에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몰라한 거예요, 부모님도. 여러분 먹여 살려고 부모님 봐보세요. 여러분 먹여 살려고. 옷도 안 입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실컷 해놨더니 우리 엄마는 해준 게 없대. 참 웃기죠, 그죠? 그게 정신 문제 아닙니까? 그래. 아니, 놔줬으면 됐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아무 이유 없어요. 여러분 딱 복음 누리면서 무조건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유 없어요. 여러분이 응답받아 잘 살고 성공해 버리면은 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 그래 안 하면요, 맨날 미워합니다. 저런 신랑 만나가지고, 저런 부인 만나가지고. 한번 보세요. 사실은 그렇게 배려도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복음 없는 남편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에이? 기대하지 마요. 그냥 거의, 그리 죽자살로 나나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배려하느냐 안 합니다. 정상적인 남편 같으면은, 제때 들어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든지, 안 그래요? 늦게 들 것 같으면 발 묶어 들었든지, 좀 심하게 말해볼까요? 늦게 올 것 같으면 밥을 참고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아니면은, 늦어서 밥 안 먹고 가니까 체리 나라고 전화하든지, 아니, 밤 늦게 잘라 푸는데 와가지고 밥 채라 그럽니다. 지금 남자들 안 그러지 가만 계시는데, 그냥 그런 남자는 여러분 부인이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알아듣는 줄 아십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럼 말하지 말아니까 그냥 밥 차려줘요. 알겠죠? 그런데 그 남편들은 꼭 말아줘. 당신은 아무 생각도 없이 사냐? 근데 그리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복음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건들지 말아라 합니까? 내가 복음 안 들어간 사람 건들지 말아라 합니까? 이 어려운 말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제가 왜 어렵게 쓰느냐? 미국 갔다 왔거든요. 근데 미국 갔다 와서 금요 철학도 다 영어 썼잖아요. 고생하지 마라.
요번 지나면 없어질 겁니다. 또 그런 거. 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식구들, 복음 없는 여러분 직장 동료들 괴롭히지 말아요. 기대하지 말고 가만히 나눠라 그냥. 아, 어쩔 수 없다. 인정하세요. 그냥 가만히 나눠라 그러니까. 상태 봐보세요. 이래가지고 애굽입니다. 완전히 육신적으로 그냥 망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제가 3부 때 조금 적용을 해볼게요. 조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뭘 주셨습니까? 영적인 비밀 주신 겁니다. 영적인 비밀을. 비밀은 받은 사람은 압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쌀 한 포대기에 쌀 한 포대기에 쌀알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저는 압니다. 몇 개 된지 아세요? 800만 개 들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모르는 게 없대요. 아닙니다. 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아는 거면 이야기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800만 개든 900만 개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먹으면 되지. 제가 말한 건 이거 모르면 죽어요. 안 그래요? 버스비가 얼마다? 뭐라도 네모 돼요. 카드 가지고. 이건 모르면 죽어요. 무슨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요. 어렵게 생각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담 후손은 싹 다 여기서 삽니다. 석가, 공자, 마리아, 소크라테스 싹 다 아담 후손입니다. 여기서 삽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담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보세요. 비밀이죠. 21절에 가죽 옷을 지어입혔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우리 수치를 전부 여러분이 받을 모든 수치, 부끄러움 싹 다 덮으십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 있죠. 다 덮어줘야 돼요. 그 캐내면은 얼마 캐내야 되겠습니까? 나는 없습니까? 안 그래요? 과거 누가 없습니까? 저 사람 전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주님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냈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막 방황합니다. 어디 갈지 모릅니다. 여기 갔다가 저 갔다. 여기가 좋은 줄 알고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한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 최고 좋아요. 여자의 후손이 여러분 가진 모든 영적 문제 상태를 끝내신 겁니다. 6장 14절에 보세요. 방주 속에 들어오면 산다. 그 방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돼요. 이제 됐죠. 문제, 여러분 지금 당하는 그 문제에 근본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문제 있어 없어요? 없어요. 끝냈으니까. 그러면 지금 오는 문제는 왜 왔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는 현상. 가만 나눠보라니까 그거는. 거품이 된 거예요. 그 자꾸 뭐 때문에 불에 거품을 나눠보면 되지. 좀 더 없어질 건데.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1부터 이야기했죠. 보세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세요. 아무 여러분 딱 놓고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불쌍해져야 돼요. 여러분 막 괴롭히죠? 그 사람이요. 그 괴롭힌 게 아닙니다. 불쌍해져야 돼요. 이걸 품어봐야 됩니다. 완전히. 자, 그러면 끝났는데 왜 자꾸 나한테 오냐? 그거 봐보세요. 현상. 아무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습니까? 오늘 보고 봐보세요. 완전히 운명에서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운명에서 출 건져내신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문설주 피 바른 날. 예수 피 붙잡으면은 여러분은 운명 사주팔자 끝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운명 끊었다니까요. 참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굉장한 축복입니까? 제자 둘이가 사이가 나쁜 거예요. 이 제자가 와가지고 자꾸 저 제자를 갖다가 스승한테 고라지를 하는 겁니다. 그 가만히 스승 듣다가 자네 말이 맞네. 또 이 제자가 와가지고 저 제자를 막 이렇게 막 또 막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승이 자네 말이 맞네. 그 다 나간 다음에 이 부인이 당신은 저 친구 말도 맞다 그러고 이 친구 맞다 말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나? 그러니까 스승이 하는 말이 자네 말도 맞네. 그죠? 상관없어요. 맞는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딱 붙잡아라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출 운명 전후가 아닙니다. 출 애굽입니다. 여러분을 어디에서 말입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모든 육신 문제에서 끝내신 겁니다. 보세요. 언제 말입니까? 문설주 피바른 날, 유월절. 참 굉장하죠. 보세요. 유월절이죠. 문설주 피바른 날 애굽에서 여러분 죄를 갖다가 어떻습니까? 넘어온 겁니다. 참 어마어마하죠. 어디서 말입니까? 열 가지 재앙 속에서요. 여러분 재앙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주와 재앙 떠나갔습니다. 애굽 땅에는 재앙 오는데 고센 땅은 안전했습니다. 왜요? 언약 잡은 땅이에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뭐 때문에 불안합니까?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땡겨서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은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을 행복하면 돼요. 저는 아침에 3시에 눈 떴어요. 그래가지고 한 5시에 씻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3시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놓고 내가 보통 5분 기도하는데 3시부터 5시까지요 3분을 기도한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럼 왜 좋아요 그 시간이? 그냥 성령님 호흡 쭉 들으시고 기도를 3분 했다 여러분 놓고 그리고 아침에 또 그 꿀커피하고 소고기 먹고 또 놓으면서 또 기도합니다. 4번 사다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냥 교인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요? 지향꾼 나쁜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 알고 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뭐합니까? 홍해를 건네 출애굽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출광야. 여러분 광야 겁내지 마세요. 왜 광야를 겁 안 냅니까? 광야가 굉장히 어려운 현장인데 광야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고 옷도 없고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봐보세요. 광야 가는데 세절기를 갈마하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당하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에요. 그 사람 살리라고요. 보세요. 뭐 상관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언약계입니다. 이거를 언제 주셨냐면은 애굽에 준 게입니다. 광야 가는 중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광야라. 그 정도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막, 회막, 장막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싹 다 줬다니까요. 이걸 언제 주셨냐면은 광야 가는 중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최고 좋은 시간입니다. 참 뭐 어려움이 안 옵니까? 저는 지금 별 겁이 안 나요. 왜 그러면 원래 없었으니까. 사실 이런저런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때 최고 좋은 시간이었구나. 내가 하나 없던 시간이. 만약 그때 문제가 왔으면 사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담임조기를 섬기면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두 분 다 왔습니다. 확 무너질 문제가. 이런 보통 교회 문제 오잖아요. 그럼 목사 무너지면 모일 납니다. 영적으로 한번 다운되면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나 그때 딱 각오했습니다. 좋다. 죽자. 죽으면 된다.
근데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었어요. 가장 좋은 시간. 맞으면 어떡하랍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자, 오늘 결론. 그래서 이유 없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보세요. 남은 자로. 기하죠, 그죠? 왜 이유 없습니까? 남은 자라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은 가나안 땅 갈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시대에 이를 사람입니다. 아멘.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뽑았어요. 지휘관을, 우두머리를 뽑았습니다. 두령을 뽑았습니다. 뭐 하려고요? 가나안 땅 보내려고요. 로마 보내려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면서 세계복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무슨 경기나 부적 재앙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는 시대에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 탁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제목 압도적이다. 왜요? 경기남부지역 재앙 막을 교회,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핵심과 렘데이, 이거는요 압도적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유 없어요. 여러분 겁먹지 마시라니까요. 안 되면 또 도전하세요. 여러분 넘어졌죠? 또 일어나시라니까요.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 자, 그래서 누구를 뽑았죠? 지휘관 뽑았어. 두령. 오늘 보면 보세요. 13장 2절에 보세요.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를 한 사람씩 한 사람 뽑아라. 여러분 누굽니까? 지휘관입니다. 두령. 지휘관이 넘어지면 다 넘어져. 여러분 전쟁 아시죠? 지금 전쟁은 이게 막 뚝뚝 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옛날에는 성경에 나와 있죠. 원래 그게 전쟁입니다. 자, 군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중에 한 명 나와 이랍니다. 그게 골라다닙니까? 원래 그게 전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네가 둘이서 붙어가지고 죽죠? 그러면 다 죽이는 겁니다. 그게 원래 전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전쟁 그게 전쟁이라니까요. 그 지휘관. 지휘관이 무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지휘관입니다. 아니 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그래서 어제 제가 렘쉐벌 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난하면 유치원 모사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이 망하면 유치원 모사 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하면 하나님 나를 안 쓰시는 겁니다. 그 이유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이 힘들죠? 내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병들었죠? 유치원에서 병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얼굴 기도하겠다는 합니까? 나는 우리 장로님들 가난하게 만들 겁니다. 해요. 여러분은 지휘관이기 때문에. 누굽니까? 여러분의 70인 제자. 전도지자입니다.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싹 다 버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다 가지고 요소가 될 거라는 겁니다.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바빠가지고 못 해도 생각은 하세요. 집중학교. 회사에 돈 벌러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벌러 병듭니다. 어느 날 열심히 해보세요. 어느 날 남는 게 병밖에 없습니다. 돈 남을 줄 아십니까? 안 남습니다. 돈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면 돈은. 왜 돈 따라갑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뭐합니까? 사람 살리러 가요. 렘넌트도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말고 사람 살리러 가요. 이렇게. 저는 경기 남부에서 살리러 왔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자, 집중학교, 집중훈련. 그래서 이제 중기자분들을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2월 달에는 집중학교하고 훈련을 동시에 진행하고 3월 달부터는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한 번은 집중학교, 한 달은 집중훈련 이렇게 격달로 진행할 겁니다. 이래가지고 완전 여러분이 꼭 있을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중 캠프. 우리 교회에 있다가 저 멀리 이사를 간 분이 있어요. 집사님이 갔는데 그쪽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 감사하대요. 왜 감사하냐면 우리 교회에 있다가 섬기다가 딱 갔는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섬기는 게 교회를 섬기는 거, 목사님 섬기는 거, 전도하는 거, 강당 부잡는 게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담임주교 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화 온 겁니다. 도대체 목사 어떻게 훈련시키네요. 아니 훈련시키냐 원래 그분이 그런 분이다. 내가 그거 대놓고 그래 내가 해다 그러면 나는 또 모자란 사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했어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 우리 담임주교는 닭을 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정복자입니다. 딱 세 단어입니다. 전도. 갑니다. 600지교회. 경기 남부지역 재앙먹는 교회. 선교. 와 있는 랩런트 DCK의 키입니다. 세 번째, 우리 후대. 우리 후대들이 바르게 여러분 시행하도록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준비를 우리가. 그걸 시설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딱 걱정하지 말고 딱 시간이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누구시냐? 꼭 필요한 사람인데 아시아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하는 이런저런 거 문제없다. 문제 아니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문제 맞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니까. 됐죠? 그런 거 보세요. 이유 없어요.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아시아 제자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이유 없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